네. 오늘 21일 날 마늘 이제 퇴비하고 네. 퇴비하고 상토하고 섞어서 해 놨고요. 오늘 이제 마늘, 양파 전용 비료에다가 이거 목캡이나 대풍 주면 되는데 저는 목캡 주겠습니다. 이게 지금 살충제인데 3kg 얼마나 주는 거냐? 그리고 이게 살충제. 거기다가 흑균탄. 흑균탄 여기는 그다음에 꼭주라고 하는 애토신 과리. 얘를 골고루 섞어서 마늘 양파 전용 비료 섞어서 같이 섞을 거고요. 이거 적어주신 대로 마늘 심고 바로 조금씩 위에다가 좀 뿌려주라고 하네요. 우리 기술센터 농민상담 소장님께서 이렇게 심으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석회를 꼭 넣으라고 했는데 다축분 퇴비는 되도록 많이 넣고 석회를 많이 넣으라고 했는데 석회도 좀 뿌려주라고 했는데 석회는 동영상에 가도 없고 예, 농자재 파는 데도 없고 살 수가 없네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마늘 양파 속에 이미 칼슘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안 넣어도 된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미리 사겠지만 올해는 이대로 그냥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양파 전용 비료 먼저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양파 전용 비료 이제 지금 내년 4월, 5월, 내년 4월, 6월까지 이거를 양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번 중간에 1차 추비는 주긴 하겠지만 그래서 비료를 좀 얘는 좀 다른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줍니다. 그래서 양이 됐고요. 마늘 양파 전용 비료 뿌려줬고요. 이거 지금 아까 골고루 섞은 거 이렇게 섞어서 배추지하고 섞어서 마스크 꼭 쓰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 섞어졌고요. 얘를 다시 한번 해서 이렇게 해서 넣었으면 이제 골고루 펴주고 비닐 버침을 해서 유공 비닐 넣고 막 구멍에 올려서 비닐 버침을 해서 이제 양파 심어주면 됩니다. 늦었지만 심고선 바로 부직포 이불을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추위를 잘 견디라고
봄에 늦어 어차피 늦었으면 봄에서 못 된다는데요. 그래도 봄에 심는 것보다는 충격을 이겨내는 게 더 잘 좋지 않을까 해서 그냥 늦었지만 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유공 비닐을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유공 비닐을 이렇게 해서 쭉 유공 비닐을 너무 넓은 걸 사가지고 몰라가지고 넓으면 좋은 줄 알았더니 너무 넓어요 유공 비닐이. 그래서 유공 비닐 끝까지 이렇게 다 덮어준 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가위로 자른다고 여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고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핀으로 다시 이렇게 해서 쏙쏙 들어가네요. 고정 핀으로 고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어가는 걸 대비해서 망치. 망치도 동원하고. 안들어. 늦었지만 홍삼마늘 주화, 이거 꿈과 희망 농장 김한기 대표님께서 주신 홍삼마늘 주화 2차를 또 주셨거든요. 요거 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각김치 총각무하고 쪽파 뽑았던데 이거 지금 다 마늘 심어줬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상토를 덮어준 다음에 다시 이제 부직포로 이불을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토 덮도록 하겠습니다. 상토를 많이 덮고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덮어주고 또 덮어주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Fuck.
밑에는 고정을 시켜놓고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해서 한번 고정을 시켜놓고 고정시키기 전에 차 얘를 먼저 좀 펴줘야지 펴줘야지 그러면 양옆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으라차차 고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마늘 좋아 늦었지만 오늘 지금 11월 21일 이렇게 해서 마늘 주와 지금 심고 또 내일모레 춥다고 하니까 그냥 바로 상포 덮어가지고 이렇게 부직포로 이불까지 포근하게 덮어줬습니다. 어제 이거 덮은 거 배추도 이렇게 좀 포근하게 좀 편안하게 부직포 안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죠. 저쪽에도 마늘 심은 거 싹 난 거, 여기 가운데는 싹 안 난 거 그냥 이대로 새우랑 쫙 해서 부직포로 이렇게 이불을 싹 덮어줬습니다. 추운 겨울 잘 이겨내라고.